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예, 현재 시각 오전 11시 좀 넘어갔는데, 예, 오늘도 또 여지없이 밝았습니다. 지금, 좀 운행 좀 하다가, 잠깐 한가진데 차 세워놓고, 예, 밥 좀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수요일 빡센 날인데, 3일절 여파가 아직, 예, 조금 있는지, 오늘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우, 좀, 오전부터 이제 배고픈데 참고서 했더니 지금 배가 좀 고픕니다. 물도 홀짝홀짝 계속 마시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는데 얼른 밥 맛있게 먹고 예, 또 일정 소화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가볍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심플하게 콩나물 무침. 햇볕 때문에 안 보이는데 콩나물 무침입니다. 아, 해가 또 많이 지네. 차 세울 때만 해도 조금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네, 해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왠지 제육볶음? 뭔가 콩나물이 심상치가 않은데. 예, 네, 일단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지금 햇빛 때문에 계란 아주 살아있습니다. 후라이인데 아, 반숙 느낌으로 그냥 입에다가 크게 빨리 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비주얼. 그 다음에 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콩나물 아주 딱입니다. 김치찌개인데 안에 고기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참치도 들어갔고 어우, 참치의 향기가 아주 강력합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와, 살짝 신김치 스타일인데. 아주 새콤하면서 시큼하면서 잘 나오나 모르겠네. 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와우, 오늘 계란으로 살아있네. 후라이가 제대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른자가 이렇게 뒤에서 먹어야 되나? 참치랑 고기도 맛있는데, 와, 김치찌개, 김치가 또 일품입니다. 김치 제대로입니다. 오늘도 또 여지없이. 야채와 과일 케첩은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연속으로 안 나오고 빡빡 튀겨갖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노른자 이거 터트릴 수가 없네.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와, 노른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탱글탱글한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콩나물 맛있네, 이거. 콩나물 이게, 콩나물 본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아삭아삭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신, 소리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뭐, 데치지 않겠습니까? 콩나물처럼 뜻? 저 잘 모르는데, 나는 그걸 적절하게 딱, 아삭아삭함을 살리면서, 콩나물 맛이 느껴지면서, 약간의 감칠맛 딱 느껴지는. 와, 노른자가 터져가지고 밑에 싹 굳어있습니다. 안에 또 고기가 이렇게 또 숨어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수요일인데 그래도 평소 때 수요일보다는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열심히 또 먹고서는 어우 맛있다. 여기가 좀 외진 데라 약간 시골에 있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지금 이쪽 도로는 또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 도로라서 아 콩나물 맛있네. 진짜 어디 진짜 외진데 가거나 어? 시골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는데 처음 가보는 데 딱 가면은 뭔가 좀 응?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느낌, 약간 느낌적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아,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서 내가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모르는 데 가면 가끔 나는데 그러니까는 맨날 일상생활 응? 그 루틴처럼 응? 일상생활 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건 뭘 하든 간에 맨날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다른 환경에 환경을 경험하거나 응? 다른 데 한 번씩 가고 그러면은 현재 지금 삶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행을 거의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응? 내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젊어서는 응? 워라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빡세게만 살자 이거였는데 갈수록 그래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풀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맛있습니다. 참치가 섞이는 국물. 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맛입니다. 아, 잘 먹었다. 네,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보니까는 그래도 출근길 정체가 좀 제법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일찍 나와서 출근길 정체를 피했는데 중간중간 7시, 8시쯤에 차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3월이고 이제 3월 이제 학교들 뭐 개학도 하고 뭐 뭔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1, 2월은 또 좋았든 나빴든 소중하게 잘 놔두고 3월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 또 무자비한 아주 달달구리한 도너츠가 또 어머니께서 먹으라고 싸주셨는데 그거는 이따 요구르트와 함께 입속에 그냥 거침없이 넣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다 먹었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일선에서 빡센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